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을 설명드릴 거는 단순한 뭐그 기초 강좌가 아니라 2016년도 버전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 그 스케치업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GPS 측량 회사인 트림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글 스케치업 이 아니라 트림블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됐고요. 그래서 인수가 되면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케치업 2016이 아니라 스케치업 2017년도 버전 2017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제가 2016년 그 버전으로 계속 그 기초 강좌를 진행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오늘 시간 이후로 2017년도 버전으로 기초 강좌를 계속 이어서 나간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016에 비해서 뭔가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혹은 뭐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뭐 혼동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2017년도 버전으로 이어지는 기초 강좌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서 이제 스케치업에 대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초기 화면을 보면은 지금 그 디폴트 값으로 지금 사람이 서 있죠? 사람이 이게 스케치업은 이제 연도별로 새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이게 출시될 때마다 이제 이 사람 기본적인 이 사람, 이 디폴트 값인 이 사람을 계속 이제 남자, 여자, 혹은 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그 스케일 피규어를 이제 세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서 있는 사람은 그 크리스 디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케치업 그 초창기 수석 엔지니어로 이제 초창기 멤버라고 합니다. 이제 초창기 멤버인데 뭐 여러 가지 뭐 플러그인 개발에도 많은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초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 2016 버전에 비해서 뭐 이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 이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뭐 최근에는 이제 4D라든가 아니 그 4K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뭐 모니터라든가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계속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발맞춰서 이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스케치업이나 뭐 3D 웨어하우스 뭐 레이아웃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때 조금 더 부드러운 이제 3D 렌더링을 더할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안정성이라든가 뭐 선명도 뭐 혹은 속도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VLA 3.0이 나오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그거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스케치업 환경 설정 이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사실 그 안티 엘리어싱 세팅하는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4배속 이제 안티 엘리어싱 해가지고 4배속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8배속 뭐 16배속 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뭐 안티 엘리어싱 이제 그 저희가 모델링 할때 그냥 기본적인 세팅 값으로도 이용하셔도 뭐큰뭐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참고만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물론 이제 좀 안티 얼리싱을 조금 더 높였으면은 뭐 3D 이미지 출력할 때뭐 조금 더 이제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 기본적인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뭐 크게 어떻게 뭐 이게 사용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세팅 값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안티 얼리싱 조금 더 업데이트된 기능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성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이제 프리퍼런스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액세스빌리티 들어가 보시면 이축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축 색깔, 엑시스에 대한 색깔을 현재 지금 레드엑시스가 뭐 저희가 뭐잘 아다시피 레드엑시스 뭐 바로 이제 빨간색이고, 그린엑시스는 뭐 녹색이고, 블루엑시스는 뭐
당연히 파란색이겠죠. 뭐 다른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히든 라인이라든가 뭐 가이드 라인을 칠 때 사용되는 이제 색깔의 컬러들인데, 이 색깔도 이제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변경을 한다는 것이,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좀 뭐 소위 말해서 뭐 생명이나 뭐 색약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있어서 좀 이거를 제공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색각 이상자분들, 그분들을 이제 배려를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바꾸게 되면은 이제 다른 현장이나 뭐 이게 앞으로도 사용될 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레드, 그린, 블루, 엑시스 측 그대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색깔 이상이신 분들만 이제 색깔을 바꾸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기능에 있어서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3D 오브젝트를 만들 때 엑스레이 기능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기능도 조금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크게 변동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는 것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타일에 들어가 보시면 뭐 엑스레이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제는 따로 추가돼서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변동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별다른 뭐 말씀을 드릴 거는 없고, 이제는 2016이랑 좀 다르게 좀 약간 변동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추정 기능에 대해서 축고정이 기본적으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3D 캐드 오토캐드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축고정이 되는데, 뭐 간단하게 하나 그려볼까요? 벌써부터 뭔가가 좀 다르죠. 벌써 달라붙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냅 기능에 대해서 좀 많이 변동이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라인을 딴다든가 라인을 그린다든가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커서 키를 뭐 상 위에 키, 위쪽 키 혹은 왼쪽 뭐 오른쪽 키를 이용해서 뭐 레드 축이나 뭐 그린 축이나 뭐 블루 축을 블루축 쪽으로 뭐 고정시키는 그런 커서키를 이용해 가지고 축고정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커서키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제 축고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자, 이게 딱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벌써부터 여기서 지금 뭔가 다르죠, 느낌이. 벌써 이게 레드축 혹은 그린축 혹은 블루축으로 벌써부터 저는 지금 커서키를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스냅이 바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사실 2016에서는 조금 이렇게 스냅 자체가 손쉽게 붙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만약에 돌렸을 때는 이미 그린축이나 혹은 뭐 레드축으로 해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막 바뀌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축고정 기능에 대해서 많은 개선사항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 손쉽게 커서키를 이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축고정이 기본적으로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라인이나 혹은 뭐 추가적으로 뭐 더 그릴 때 손쉽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렉탱글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옵셋 도구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됐어요. 이 옵셋 도구가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뭐 이게 만약에 좀 복잡한 그림이었을 때, 복잡한 그림이 되었을 때, 만약에 뭐 간단하게 막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막 이런 상태의 뭐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지난 버전 옵셋 도구에서는 이렇게 옵셋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막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2017년도 버전에서는 옵셋 도구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난 버전에서는 벌써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쪽 그 이제 테두리 라인이 벌써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 그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엎어지고 그랬어요. 막 뒤집어지고
뭐 리버스가 된다고 하고죠. 그래서 리버스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2017년도 버전에서 이제 옵셋 도구는 많은 개선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손쉽게 옵셋 도구로 상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 매니저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확장 관리자죠. 확장 관리자. 확장 관리자가 추가가 됐는데 윈도우즈 메뉴 들어가 보시면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을 이제 설치를 뭐 했었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손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확장을 한다든가 뭐 추가를 한다든가 에나블은 뭐 이제 지금 활성화가 된 거죠. 뭐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제 디세이블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손쉽게 활성화 비활성화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저는 지금 루비 뭐 플러그인을 많이 깔아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뭐 VLA라든가 플러그인이나 뭐 여러 가지 루비들을 깔아놨을 때는 여기 좀 더 추가가 많이 됐겠죠. 그래서 관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아직 뭐 지금 기초 강좌에서 지금 뭐 다룰 이야기는 사실 아닌데 일단은 업데이트가 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레이아웃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이 스케치업 내에 레이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제공이 되고 있는데 레이아웃에서도 기능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급 과정에서 레이아웃 설명을 드릴 때 개선된 레이아웃 프로그램으로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017년도 버전 트림블사로 옮겨지면서 새로 업데이트된 2017년도 버전으로 스케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업데이트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꼭 굳이 나는 2016년도 버전이 난 솔직히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16년도 버전으로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무방하다. 허나 2017년도에서 제공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이점은 얻어가시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웬만해서는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버전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2017년도 버전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앞으로 2017년도 버전으로 앞으로 기초강좌 진행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